자, 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북입니다. 자, 오늘은 광주에서 순천을 가는 노선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라 차도 좀 찾아야 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댓글에가 보니까 그 근무고속 뭐 조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 댓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무고속 같은 경우는 첫째로 그 신체적인 조건이 건강하면 됩니다. 일단은 신체 장애가 없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행부 같은 경우는 영업버스 경력 2년 무사고, 게다가 그다음에 고속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3년 5년 그렇게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직역 모집 광고를 보니까 고속 같은 경우는 3년 아마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고가 없어야 된다. 사고가 뭐 사고라는 것은 2년 동안 무사고를 또 해야 되고 2년 동안 무사고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교통법규 범칙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거. 사고 없앤다는 거. 그거를 연습을 해서 과거에는 저희 항공고속이 주기적으로다가 그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요걸로 이제 정년이 좀 늘어가지고 정년이 좀 늘어서 그래 몸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요. 뭐야, 차 찾으러 와야겠다. 아, 좀 아는 직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금호 고속에 입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사고를 좀 경력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입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는 이제 서류 전형을 하고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한다고 그러면 실기를 보는데 실기를 무사고도 중요하지만 실기 때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실기를 보면서 조금 실수를 많이들 하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무사고 위주로 해가지고 2년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신체 건강한 사람이란 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승무사원 기사님들도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여자분들도 도전해 보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이 제가 없어가지고 출근하실 때 항상 1볼트 같은 이런데 1볼트 같은데 보이신가요? 이게 운행을 하고 오면 이게 장력이 열이 받았다가 아침에 또 식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볼트가 풀렸나 확인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은 냉각수도 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오일도 오일량도
노란합니다. 보고 이제 벨트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벨트 같은 부분도 항상 이렇게 크랙이 있나 없나 항상 잘 봐야 되고, 뭐 이 정도 빠지만 이제 오늘 뭐 점검은 특별하게 시간이 없을 걸로. 그리고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차량 출발을 위해서 승차 홈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육안으로 이렇게 차량 하루 일상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출발하기 한 10분 전서부터 고객들을 이제 맞이하러 이제 일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뭐 순천을 경유를 해서 경상도 노선까지 갔다 와야 하는 조금 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호속에 입사를 생각을 하면 그 무사고로 해서 뭐죠, 공고는 언제 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실시간으로 제 회사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고속부업하고 직행부업하고 그리고 요즘 또 새로 신설된 전세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제 고속부하고 직행부하고 전세관광부는 제가 이제 시간이 다음에 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장단점에 대한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고 광주에서 순천까지 영상을 제가 이제 스냅으로 시간이 머니까 이렇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들 맞이하는 것까지 정상적인 리뷰를 남기고 출발할 때부터 순천까지는 스냅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